001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제분입니다. 대한제분, 은 동사는 1953년 설립되어 제분업 및 소맥분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를 제외하고 13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음. 주요 제품 영역으로 대표 브랜드인 곰표 밀가루와 튀김, 부침가루 등의 프리믹스 제품, 국수, 파스타 등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함. 동사의 사업 부문은 소맥분 식품 부문, 사료 부문, 하역 및 보관 매출 부문, 반려동물 사업 부문, 식음료 부문으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1952년 12월에 설립되어 곡물 제분업 및 소맥분 판매업, 사료 도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는 CJ 제1제당, 동아원과 함께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엄격한 품질관리, 원료 도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대시 주요 원재료인 원맥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부터 전량 구매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 가격 및 환율 변동이 수익성에 영향을 끼침. 재무 대시 식음료 사업 부문의 매출이 전년 동기 수준에 정체되었으나 소맥분, 배합사료의 판매 증가 및 판가 상승, 하역 / 보관 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여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수준의 영업이익률 유지, 매각 예정 자산 처분 이익 제거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한유구, 종계 사육 두수 증가로 배합사료 판매 증가가 예상되며,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식음료 사업 부문의 성장, 하역 /보관 부문의 양호한 성장세 지속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4일 15시 2분 기준 장중 대한제분의 시가총액은 234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제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24위입니다. 대한제분의 상장 주식수는 169만 주입니다. 대한제분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제분의 퍼은 13.9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9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9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1,7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4,60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90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6배, 542,89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8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5번지억 원, 230억 원, 25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0번지억 원, 208억 원, 873억 원입니다. 대한제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0번지 08% 쌓인 이고 유보율은 1303.2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9.68이며 전일 대비해서 21.67 더하기 0.9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8.28이며 전일 대비해서 12.69 더하기 1.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제분의 2022년 11월 24일 15시 2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38,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7,500원보다 1,0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7,1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제분의 종가는 138,500원이며 주가가 대한제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제분의 종가는 138,500원이며 주가가 대한제분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대한제분은 거래량 40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21주, 한화에서 70주, 키움증권에서 5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5주, 대신에서 4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27주, DB금융투자에서 93주, 대신에서 42주, 삼성에서 4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2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7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한재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